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 클론드론 인더 데인저 존 스토리 모드 인세인 나이더. 이번엔 진짜 깨겠습니다. 진짜 깨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것이냐? 챕터 3부터 할게요. 아무래도 챕터 3가 세이브를 많이 하니까 챕터 1을 제가 많이 도전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직 제가 여러 가지 지형지물과 꼼수와 뭐 이런 거를 찾긴 찾았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일단 챕터 3부터 역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좋잖아요. 인세인 나이더 챕터 3 갑니다. 둘다 빨갱이가 됐지? 다양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돼버렸네. 그냥 챕터 1, 챕터 2뗀 놈이 다 빨갱이야. The building is equipped with a business robot transfer 자, system뭐 for비즈니스 secure 로봇 deliveries. 알았고요. 예, 알았고요. 그건 This 무조건 time 끝까지 you'll 봐야 upgrade 되네. the building. You'll both have some fresh new bodies, so pick whatever upgrades you want.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려는데 한쪽은 칼 좋고요. 다른 쪽은 망치 좋죠. 자, 먼저 돌려서 끼워. 좋았어. 인세인 난이도 뭐 별거 있겠습니까? 우린 둘인데? 어디 보고 손 흔들고 있냐? 아, 진짜 깝깝하다. 자, 아무래도 칼이 좋죠. 이 뻘쭘한 이 분위기는 뭐? 어이구야, 인세인이라고 갑옷 들고 칼 들고 불칼 잔뜩 들고 회의하고 있네. 자, 꼼수 작동. 아이고, 이게 동물원이지 여기가. 이런 동물들이 있네 여기. 지금은 죽었고요. 죽든 말든 그래. 아이고야, 뭐 하냐 너들. 이거 시뻘개가지고. 어이구, 칼 뚫고 나온 거 실화냐? 말이 됨? 칼이 어떻게 뚫고 나왔어? 이칼왜 이렇게 크거든? 이거 누구 칼이야? 어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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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칼 뚫고 나오네? 이거 방탄 유리 아니야? 어떻게 뚫고 나왔대? 덤벼봐, 이거 방탄 유리야. 방탄 유리라고. 그렇지, 그렇지. 덤벼, 덤벼. 그렇지. 더 화끈하게. 그렇지, 아, 잘한다. 한놈 나왔으면 제가 친히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These business bot models are garbage. 꼼수까진 좋았는데 질주는 꿈에도 몰랐다, 진짜. 다시 꼼수로 갑시다, 우리는. 아이고, 우리 친구 원샷을 갔고요. 덤벼봐, 방탄유리야, 방탄유리.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동시에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싹 죽는 방법은 없겠죠? 아이고, 이거 완전 동물 아닐세. 동물 짐승 같은 놈들이 거. 칼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이건 뭐야? 이거 실화? 칼이 튀어나오다 못해. 로봇 튀어나온 거 실화? 버그가 심각하구만, 제작자님. 이 버그 좀 해결해 주세요. 지금 꼼수 쓰면서 헛소리하고 있죠? 별것도 아닌 자식들이 이거. 머리를 써야지. 한심한 것들. 자, 이제 첫 번째 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간단하게 구경했고요. 싸웠다의 무기는 어거스틴 퍼킨스고, 이 친구 이름 뭐냐? 소니 밀러. 뭐 이름이 예전처럼 정겹지가 않네요. 예전에 이름 쌀자로 좋았는데. 오, 얘네 칼 엄청 크다. 심하게 크네. 이겼냐? 아이구야. 와, 얘칼왜 이렇게 크냐? 하지만 세이브가 되지롱, 세이브가 되지롱.
죽이고 죽었어 그냥. 조금 쓰라지 또. 얼마나 그냥 쓰고 이기고 싶은데. 꼼수 나쁘지 않지. 어이구야. 한심한 것들, 진리끼리 싸우다 다 죽었구만. 가자, 가자. 우리 여기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건 바로 인세인. 미친 난이도 아니겠습니까? 미친놈들이야,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인세인인가봐요. 아, 지들이 아주 미친듯이 싸우네. 이게 얘네 지금 비즈니스 센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회사에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봐. 아레나에 와있는 전문, 이게 전투 전문 로봇들하고 클래스가 달라. 쏴, 쏴. 쏴서 지들끼리 죽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떨어졌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터져, 터져, 그래, 잘 가. 아이고야, 이거 아니고. 선글라스가 유행이냐? 어,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어, 좋아, 좋아. 계속 가, 어. 입소! 입수 실시! 입수 실시! 버티냐? 버티기는, 쉬. 오, 잘 가. 잘 가.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건 내가 도와줄게. 바이바이. 이 아니었네. 입수하라고 그랬는데. 아이, 미안해라. 어이구, 제시냐? 야, 친구야, 친구야. 나와, 몸빵 어딨어? 우리 팀, 우리 편 몸빵. 어, 이제 나오고 있어. 어이구, 무서워라. 자, 이제 2단. 1단, 2단. 어이구야, 깜짝이야. 2단. 2단. 아이, 그, 자, 갑옷이. 몇 번을 막아주냐? 어이구야, 죽은 줄 알았네. 인세인 별거 없구만? 역시. 세이브가 되는 미션 세 번째 스토리부터 시작한 거는 완전, 완전 대박이었다. 사람이 머리를 써야지. 아무리 인세인이라도 다 깰 수 있습니다. 또 불안하다. 나 쫓아오지 마라. 어이구야, 이거 빨리 죽여야지. 아이고야, 큰일 났다. 못 죽였다. 못 죽였어. 이거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난리 나는 거야. 나이스. 보라돌이 세 마리가 정, 정도야, 뭐. 나의 실력이면 보라돌이 넷. 보라돌이. 네, 보라돌이 굿. 보라돌이 세네. 오케이. 요걸 빨리 무찔렀어야 되는데, 요걸 빨리 무찌르지 못해서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친구요. 어디 갔어? 얘는 벌써. 아, 망치 기깔난 거 지워줬더니 맨날 칼로 싸우다 죽네. 아, 이거 또 죽었냐? 이거 실화냐? 안 되겠다. 내가 망치 힘을 보여줄게. 야. 칼 내놔. 망치 내놔. 이렇게 좋은 걸 들고. 공룡 때려잡으라고 내가 망치까지 줬는데. 어? 이렇게 좋은 걸 들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별로 안 좋네. 미안하다. 망치 별로 안 좋네. 너 써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거.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주시고요. 아, 저 친구 망치 들었구만. 이제
정신 차렸네. 먹지가 좋아. 이겼냐? 결례를 써. 이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 땡땡땡. 아이고야, 쏘리. 내가 죽였네. 빨리 반전해서 내가 죽여버렸어. 쏘리. 끝났지 뭐. 어이구야, 이제 칼 꺼내게 만들면 안 되는데. 쉽게 이길 수 있는 거 어렵게 가고 있지 지금. 자, 됐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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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그렇지? 야, 어차피 너네 다 죽을 거잖아. 피하지 말아라. 너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자, 죽으세요, 이제 그만. 아이, 걔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냐. 어차피 끝났는데. 넌 못 막지, 뭐. 그래, 넌 뭐 안 되잖아, 어차피. 아, 친구 왔고요. 와, 폭탄이다. 뭐야, 꼈어? 옛날엔 뚫고 나갔는데 이제 못 뚫고 나가네. 막 지붕으로 뚫고 나가네 이제. 자, 폭탄. 두려울 거 없죠. 갑옷. 네, 원트 아머. 아머 좋죠. 너 아머 쓸래? 별로. 별로 내키지가 않는데? 가자! 너 안 탄 줄 알았다, 야. 잠깐. 내가 너고 내가 나잖아. 헷갈려. 망치는 괜히 줘, 괜히 줬네. 칼이나 줄걸. 망자 씨레기야? 아, 위험하게, 씨. 스파이더 틀었는데. 아이구야, 쏘리. 완전 쏘리다. 이히. 자, 얘는 인공지능 테스트 좀 한번 해볼까요? 혹시 뛰어내리지 않을까? 이쪽으로 오면은? 인공지능 테스트 들어가겠습니다. 직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뛰어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용하지? 다 뛰어내렸나 벌써? 야, 인공지능 판단 오졌다. 다 뛰어내렸지. 난 이 게임의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 어째 애들이 직선으로만 오더라고. 잘 가. 왜 안 끝났는데? 그치. 모든 것을 알아버렸어. 모든 것을 알아버린 남자 마미기입니다. 어휴, 위험하게 출발하네. 다 타지도 않았는데. 자, 여기. 여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 친구가 싸워서 이기겠지? 내가 칼로 지원사격 켜줄게. 지원사격? 지원사격? 에너지 없네. 무슨 소리야? 아, 나를 벌써 싸움 붙었냐? 넌 왜, 아, 야, 야. 위험해, 위험해. 야, 뭐 하는 거야? 어이, 옆에 있는 놈이 미치고 발짝 뛰었네. 아래 뭐가 부셔진 자국이 이렇게 많냐? 자. 저 뛰어다니는 놈. 내가 도와줄게, 친구야. 누가 맞을진 나도 모르겠다, 솔직히. 으쌰! 아, 실패. 에이, 모르겠다. 뛰어내려! 뛰어내리는 점마저 분위기 왜 이래, 어이구야. 왜 안 맞아? 어이구야, 쏘리. 이게 누가 저 피아 식별이 안 되는 건가, 게임은? 별거 없네. 야!
찾냐? 뭐 이런 놀이 다 있어? 뒤끝 있네. 자, 메인프레임에 다 왔죠? 우리 잘해보자. 아이고, 3시야? 아무것도 3시 뭐 달라지냐? 시작부터 팀플이 좋고요. 있는 거 싫어. 바보같이 있다고 달라지는 거 없죠? 어이구 이거 뭐 이렇게 많어. 어우 갑옷이 살렸다. 나는 왜 살아있나? 봐봐봐. 오케이 you did it. 아싸! 자, 뭐 인세인 별거 없네. 세이브가 되니까 아주 쉽네요. 인세인 난이도 이렇게 어쨌든 인세인을 깨긴 깼습니다. 챕터 3지만 챕터 1, 2를 다시 깨야 되는데 아, 엄두가 안 나네. 하여튼 깨니까 기분이 좋네요. 인세인 난이도 할만합니다. 챕터 3는 말이죠. 아, 챕터 1, 2 어떡하지? 깨긴 깨야 되는데 이 난이도가 진짜 미친 난이도라. 제가 꼼수랑 인공지능의 생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고리즘 해킹까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거의 답을 찾았어요. 우리는 거의 답을 찾 항상 답을 찾으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챕터 1, 챕터 2 인세인 난이도 깨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챕터 3 인세인 난이도 깨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뭐 이거 엔딩 뭐 또 봐야 되나요? 처음 보는 척하고 것도 볼까요? 아, 안 돼 에밀리. 마지막에 눈이 하나 안 터진 게 왠지 에밀리가 살아있을 것 같아. 나머지는 펑펑 터지면서 없어졌는데 마지막에 큐브 하나는 그냥 사라졌거든요. 저도 눈썰미가 있죠. 이 엔딩을 수십 번 봤는데 뭔가 복선이 있을 것 같아. 에밀리가 죽었을 리가 없어. 자, 이래서 우리는 여기 침투했고 챕터 3 끝. 자,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챕터 1, 챕터 2 인세인 난이도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